제품이 이렇게 구비돼서 출고가 됐어요. 여기는 수납장, 우리가 얘기하는 찬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리고 온수도 들어가 있고 인산철 배터리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 회전이 된답니다. 얘가 회전이 된다고요? 네. 설명을 좀 해. 이거를 블락해서 네. 연결하면 테이블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아. 이제 안에서 이제 너무 추울 때는 저기 이제 무시동 히터를 틀어놓고 아, 저기요. 예. 이건 2A에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그나마 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게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샤워할 수 있게끔 어닝을 치면 샤워 부스까지 다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가 뭐 젊은 사장님이신데 이것도 얼마나 타실지 모르겠지만 차를 재밌게 이렇게 잘 꾸며 갖고 오셨어요. 또 한번 뭐 필드 한번 나가셔야 되잖아요. 예예 나가야죠. 예. 이것도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 알미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장기게 걸기가 이렇게 편하게끔 돼 있어요. 이 제품이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어디 네. 제품이라고요? 이 제품은 이제 남아공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한국으로 쓸 때 알루캡의 카야라는 이제 하이엔드 모델입니다. 네. 모델이 세 가지 정도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예, 저기 위에 텐트만, 루프탑 텐트만 올라가는 젠3.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캐노피. 그 다음이 이제 카야. 이게 카야. 예, 그래서 카야는 지금 한국 한정에는 4개 정도 있어요. 4개. 카야. 예, 예. 예, 그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차를 보면은 1호 차라는 건 뭐든 느낌은 마루타 느낌인데, 그래도 이거 장착하고 그러시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아, 감사합니다. 2주 정도 걸리셨다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일단 차가, 나름대로는 어저께 뭐 이런 다 알미늄 재질, 알미늄이라고 그랬죠? 알미늄. 예. 볼트는 뭐고 전부 다 알루미늄. 알미늄. 그러니까 알미늄이 해놓으면 뭐 장점이 좋죠. 뭐 네. 녹도 안 나고. 내구성이 워낙 좋으니까. 예, 가볍고. 네. 이렇게 치기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또 재밌는 게, 이렇게 키시면 불기가 또 밝기가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또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또 빨갛게 바뀌어요. 요게 그 남아공에서는 그 모기 때문에 요런 거 퇴치요법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누를 때마다 불빛 강도가 세집니다. 그럼 그냥 문을 닫으면 그냥 꺼집니까? 아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끄고 닫아야 되네요. 네. 아 뭐 저도 이런 차 처음 보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차가 하나 들어와서 여기 써 있네요. 이렇게 엘로캡 여기 네, 그 브랜드가 위에 있는 거는 따로 이제 루프박스를 제가 이제 짐을 넣으려고 아. 트럭에 이제 짐 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루프박스 250리터를 하나 더. 그러면 장착할 때는 어떻게 장착을 해요 얘를? 장착할 때는 여기 아 사이드 스텝 밟고 네 사이드 스텝 밟고 가도 되고 아니면 사다리 이용해서 여기를 밟 때, 아니면 아,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 맞습니다. 예. 야, 차가. 이 무게를 잘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전 세계 최초 1호 차라고 하니까, 저희 아시아시티에서도 굉장히 좀 재밌는 차가 들어온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올리게 됐어요. 차주분하고. 이렇게, 아이고. 한국도 이런 기술력이 빨리 나와서 이렇게 좋은 차들이 나와야 될 텐데. 요거는 저거 전에 무시동 히터. 예, 맞습니다. 촉매 나오는 거. 예. 인산철 배터리 들어가 있고. 예. 500A 정도. 500A짜리. 인버터는 2kg 정도. 2kg짜리. 2kg면은 한 일주일은 그냥 쓰실 수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아무튼 재밌게 즐거운 여행 되세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들어 올리면 루프탑이 변신이 되고, 시간은 한 5분 정도면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아시아시트 내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쁘게 잘 타시고 나중에 또 필요한 옵션 있으시면 아시아시트 내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